사실 그냥 힘내라고 말하는 거는 기가진이도 할수 있는 말이에요. 뭐 기가진이한테 뭐 요즘 나 우울해 그러면 기가진이가 힘내세요.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찾아뵙는 심리학 꿀팁 방향입니다. 여러분, 보통 주위에서 누가 우울하다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보통 힘내 뭐 어떡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막연한 위로를 많이 하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 충격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아, 나 회사에서 잘려서 너무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아, 힘내 임마 뭐 이제 이러면은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야, 기운내 막 이제 이런 말을 듣고서 기분이 좋아졌다, 우울한 감정이 사라졌다 이러면은 이거는 우울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관심을 받기 위한 거짓 우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내 스스로 우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우울은 그냥 따뜻한 말이 듣고 싶은 욕구인 거지 우울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우울한 사람들에게 왜 막연한 위로를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랑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울한 사람을 막연하게 위로하면 안 될까요? 왜 그냥 힘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안 될까요? 그냥 냅다 가라 힘내 이러면은 이거는 동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분은 좋은 의도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우울한 분들한테는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울한 사람이 동정을 받으면 오히려 기분이 더 비참해지고 내가 지금 우울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동정받을 지경까지 이르렀지. 뭐 힘을 내고 싶긴 한데 어떻게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유발을 시키면 하등 도움이 될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일단 태도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61화 자기계시 이론 이야기할 때 카타르시스 효과 이야기한 거 기억 안 나시겠죠? 이번에도 아주 간단하게 카타르시스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카타르시스 효과는 자기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을 상대방한테 털어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자기 사고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동시에 감정이 완화되고 편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한 사람에게는 좀 경청하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주의할 건 강요하는 건안 돼요. 그냥 내게 드러나 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울한 사람은 지금 무기력한 상태예요. 힘을 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힘을 내고 싶어도 그런 기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무조건적으로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힘을 낼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좀 같이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더좀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우울한 상태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런 거는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한 우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게 내면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그런 우울이 있어요. 상황적인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울이 더큰 거야. 근데 이번에는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한 우울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제안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많이 힘들겠다. 그러면은 나랑 매주 주말에 노트북 가지고 와서 카페에서 만날래? 그래서 같이 노트북 가지고 이거저거 두드리면서 네가 정말 원하는 일이 뭔지 혹은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지 같이 한번 편하게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뭔가 심플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울한 심리를 같이 파헤쳐서 막 이렇게 수술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지식이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 심리학 꿀팁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하면서 많은 지식을 얻었겠지만 우울한 분께서 여러분께 그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언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베스트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울한 사람에게 무작정 위로를 하거나 힘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냥 힘내라고 말하는 거는 기가진이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뭐 기가진이한테 뭐 요즘 나 우울해 그러면 기가진이가 힘내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난 기가진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위에서 누가 이렇게 우울한 모습을 보이면 실질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심리학 꿀팁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찾아뵐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